오늘은 체내독을 해독하여 국내 최고 항암약초로 손꼽히는 꿀풀하고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꽃 속에 꿀이 많이 들어있는 풀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6월에 꽃이 진다하여 6월초라 합니다. 또한 꽃 모양이 여름철 보리이삭하고 비슷해서 매카고 및 제비꿀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지는 들녘과 야산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고 내과나강과 섬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 향기가 좋고 꿀이 많아 밀원식물로 이용되며 사람들과 친숙한 가장 큰 이유는 약재로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먹을 게 부족했던 50~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던 옛 추억 속에 그리운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약명은 꽃이 검게 변한 채 말라 죽는다 하여 하고초라 부르고 맛은 약간 쓰고 매우며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마취한 동물에 대해 혈압을 낮추었고 여러 항암작용과 인뇨작용, 급성황다령간염과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유효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고초탕제는 생지의 결핵증에 대해 폐부의 변변을 경감시켰으며 포도상과 연쇄상구균 피부진균에 대해서 강한 항균 및 해독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발표한 동신대학교 전립선염 치료 및 개선에 관한 실험 내용입니다. 하고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환절제술 및 투여로 만성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조직병리학적 형태와 인자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하고초는 기능적으로 전립선의 분비 기능을 유지시키며 구조적으로 결합조직의 과다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염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병리학적 손상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져 만성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남성들 70% 정도가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방광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게 됩니다. 또한 요도폐색을 일으켜 소변의 흐름이 약해지고 점점 가늘어진 상태로 양이 감소된 상태를 정의합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뜸을 들여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현상과 배뇨시에 힘을 주어야 하는 방광 배출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의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현재 이는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고초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방광 및 요로결석, 더 나아가 신장 문제를 개선하고 전립선암에 대해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에는 하고초 10g의 강황과 약혼 뿌리를 배합했으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황과 약혼은 이미 전립선에 대해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실험 검증이 되어 있고 가루를 내어 마시기도 합니다. 요로 및 방광결석에는 으름덩굴과 금전초를 각 5g씩 배합했으면 특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꿀풀은 암억제율이 80%가 넘어 각종 악성종양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약재로 쓰이는 중입니다. 특히 꿀풀 다리내근 복수암에 대해 세포자멸사에 이르렀고 금은하와 천문동 등을 배합하여 폐암에 효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암에는 용교와 하고초 금은하 각 20-30g을 혼합하고 피부암에는 창이자 팔선초 등을 법제해 먹고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서는 하고초 추출물이 직장암 발생의 개시 단계와 촉진 단계에 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꿀풀하고초는 직장암 발생 개시 단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제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하고초와 황기를 배합해 쓰고 이는 종양세포의 폴리아민을 저해함으로써 외부물질과 대사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와 여러 암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임상시험에서 폐결핵과 편도선염에 하고초와 도라지 각 10g씩 1개월 동안 달여 마시고 좋은 치료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용 후에는 해수와 가슴 통증,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경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서는 흡수되어 호전이 되었으며 모든 이에게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간염과 황달 치료에 꿀풀을 주로 사용해서 75명 중에 62명이 치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말린 전초를 10에서 20g의 물 700ml를 넣고 다리내글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 식전 30분에 복용하면 됩니다. 위장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꿀풀은 성질이 차가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으며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해서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또한 기가 허하고 비위가 약한 사람, 혈압이 낮은 사람은 복용하실 때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